무슨 게임 할까요? 이거 해보죠. 슈퍼마리오 2. 너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 미국에 출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제품인데, 이 슈퍼마리오 2는 슈퍼마리오 1에서 그냥 레벨만 좀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출시했던 그런 게임인데. 아, 살았다 씨. 아! 아, 잘하고 있는데요? 아, 사악해 사악해. 저거 먹다 죽으라는 거죠 지금? 아, 월드 1을 못 깰라나 설마? 난이도가 높기로 악명이 높긴 한데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드 1도 못 깨는 거는 좀 아닌데. 월드 1부터 이러면 좋아. 됐어. 지나갔어. 지나갔어. 아이씨, 이걸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. 되는구나. 와, 진짜 사악한 놈들. 자, 이러면 여기서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, 그 전에 아마 이게 또 맞게 돼 있을 거야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때라도 무적 판정이라도 이용해서. 자, 됐어. 어떻게 자, 어떻게 아이, 웃기다. 아, 진짜 다시 슈퍼마리오. 아, 미치겠네. 밑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. 됐어. 아, 실력이 항상 됐죠? 이렇게 깨면 쉬운 걸. 아이고, 됐다. 됐어. 해냈어. 하, 당연히 프린세스, 당연히 공주는 다른 데 있죠? 하, 미쳤네. 아직 월드 2거든. 얘들아, 닌텐도님 아직 월드2에요. 월드2인데 이러면 어떡해요. 좋아. 분명히 또 별 먹었다고 달리다가 죽게 만들어놨을거예요. 별 먹으면 흥분해서 뛰게 돼있거든요. 독버섯 먹으면 죽습니다. 이 슈퍼마리오 1에 없는 버섯이죠. 아,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돼. 이상하게. 와. 뭐야 이거는. 이렇게까지 멀리 보낸단 말이야?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. 아니, 이건 뭐야? 언제 떨어질 줄 알고 이러면. 와, 씨.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아, 사악한 놈들. 와, 사악한 놈들.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, 치고, 이걸 치고, 그 다음에 달려서
대시를 해서 저기 올라가라는 거죠. 하! 그다음에 대시를 해서 아이씨 너무 달리면 또 저걸 넘어가게 돼. 또 화면 스크롤이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지도 않아가지고 아씨.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자 여기까지 해냈어요.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대시를 해서 점프를 해야 돼. 진짜 너무하네. 이러니까 출시를 하지 말자 그러지.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.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자 아 됐다 와 여기서 또 근데 여기서 또 와 미쳤네 진짜. 자 오늘 이거 해냈네. 어 아 됐어. 아 진짜. 자 이 스테이지 깨고 맙니다. 집중. 해냈어. 아 오늘 즐거웠다 게임. 자 이걸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자 슈퍼마리오 2는 안 하는 걸로 앞으로 영원히. 아 진짜 대박이네.